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스트리밍이라고, 그 다음에 몽고DB라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웹에서 몽고DB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가져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앞에 쪽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제가 했던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요. 몇개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보들, 요것을 이제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컬렉션 정보들, 테이블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온다.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셀렉트 형식으로, 이게 스트리밍의 셀렉트 박스 형식으로 좀 가져올 거예요. 사실 스트리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비주얼하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스크나 이런 웹개발처럼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이나 그런 것들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더 이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또 이제 게시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스트림보다는 이제 플라스크나 장고 같은 경우나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좀 사용하기를 권하고요. 후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제가 플라스크 쪽에서도 적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대로 우리가 스트리밍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가져오시고 몽고DB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세팅, 기본적인 세팅이고 인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로컬 PC 쪽에서 27,017 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우선 데이터 딱 기본 케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져올 건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베이스 네임즈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네임즈, 그 다음에 뭐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즈 정보들까지 저희가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프린터를 한번 해보시면은 출력이 되겠죠? 한번 출력을 프린터라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나중에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컬렉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리스트의 컬렉션 네임즈 이렇게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웹에다가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우리가 ST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몽고DB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한 셀렉티드 데이터베이스, 네, 베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고 ST-Select라고 하는 위젯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Select 박스에다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 되겠고요. 요 Select 박스에 어떻게 보면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목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런을 통해서 출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웹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목록 정보들까지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 어드민이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컬렉션 정보들이 나오겠죠? 구축하기 쉽습니다. 한 번씩 좀 따라 보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셀렉트 정보들을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if,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이쪽 셀렉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ST, 라이트, 그 다음에 뭘로 쓸까요? 선택한 데이트? 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출력을 해야겠죠?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elected Database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요거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드 데이터베이스를 이 DB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리스트 컬렉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컬렉션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네임즈 컬렉션, 네, 뵀죠. 그래서 DB 리스트, 그 다음에 컬렉션 네임즈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서브 헤더 정보죠. 그래서 컬렉션 등록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 자, 요것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하게 되면 얘도 예,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가져오겠죠. 한번 볼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프린트만 해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새로 고침.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나오고, 나오면은 마이 컬렉션 나오고. 뭐가 좀 있죠? 컬렉션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에 컬렉션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테스트한다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 좋은데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밖에 출력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포그룹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던 컬렉션 네임, 그죠? 여기다가 포, 그다음에 인즈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ST 라이트, 그다음에 컬렉션 네임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파이썬 쪽에서 그 CLI 방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프린터를 하게 됐는데, 이런 프린트되는 정보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이 위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몽고DB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컬렉션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발하신다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골랐을 때 컬렉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선택, 이렇게 이제 드롭 형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까지 나오게 하는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몽고DB의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컬렉션 정보까지 나오는 거,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딱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정도까지 출력하는 것을. 그것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거기서 한번 같이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